어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버나비에서 한국과 캐나다의 무역과 투자를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BC주 무역부가 주최하고 한케 경제인협회 등이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FTA의 최대 수혜 지역인 BC주와 한국 간의 무역 증대는 물론 기회 창출과 기업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이기천 주 밴쿠버 총영사와 크리스티 클락 BC주 수상, 에드페스트 국제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에서 온 20여 개 기업과 캐나다 서부 지역에 진출한 30여 개의 한국 기업인 등 양국의 실업인 350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캐나다, 한국과 BC주 간의 관계를 설명한 이 총영사는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로 볼 때 한케 FTA를 계기로 양국의 무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카 FTA 발효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관계가 더욱더 증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는 한국과 캐나다 관계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더 증진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클락 수상과 페스트 연방 장관은 FTA 발효 6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가시적인 효과에 대한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캐나다의 우수한 천연 자원과 농림 수산업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BC주의 천연가스와 농수산물, 목재에 대한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체적인 설명회에 이어 농수산과 임업, 바이오에너지, 테크놀로지 분야 등으로 나뉘어 개최됐으며 활발한 의견이 교환됐습니다. 저희가 이 캐나다 업체로서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 같은 것들도 많이 또 이렇게 알 수 있어서 참 그런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수출 규모로 볼 때 한국은 BC주의 네 번째 큰 파트너로 캐나다 전체 수출 물량의 50% 이상이 BC주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한케 FTA로 인해 한국에 대한 수출 물량이 32% 증가하고 캐나다 내 생산 물량이 연간 $17억 증대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